자, 대덕중 3학년 YBM 박 3과 오늘 하지 못했던 본문 1. 시험 범위가 본문 그첫 번째 파트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 영상에서는 본문 첫 번째 파트 시험 부분까지만 풀이하도록 할게. 자, 3과의 제목은 본문 제목이 When I Realized. 펜이 아직 안 됐네. 오케이. 자, When I Realized I needed to learn English. 내가 깨달았을 때 무엇을? 내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관한 글이에요. 자, 질문. 관심 유도죠. When did you realize? 당신은 언제 깨달았습니까?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When did you realize? 하고 나서 뒤에 문장이 또 나오지? 여기에 사실은 대시 생략된 거야. 자, realize 뒤에는 무엇을 깨달았는지 목적어가 나와줘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문장이 보이지? 그럼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문장 자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들의 특징은 뭐냐면 완벽해야 돼. 지금처럼 너는 필요하다.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조동사 목적어. 자, 그래서 언제 네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느냐? Teenager Voices Magazine. 자, 보면은 Teenager 대문자, Voices Magazine 전부 다 대문자지 고유명사야. Teenager Voices라는 어떤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가요, received 받았습니다. English Essay 영어 영자 학문을 받았어. From student 학생들로부터. 근데 어떤 토픽에 관한 것이냐면 이때 어는 뭐뭐에 관한이라는 about의 의미야. 뭐뭐에 관한 것이냐면 When I realized 내가 깨달았던 순간 I need to learn English. 우리 지금 본문의 제목이죠. 내가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던 순간에 관한 어떤 에세이를 받았다라는 거야. 자, 뒤에 따라 나오는 에세이들은요, were chosen. 자, 우리가 고르다는 choose야. 그런데 여기서는 골라지다, 선택되다라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BP 형태로 쓴거잘 보시고요. 따라오는 그 에세이들은 지금 선택된 것들입니다. 무엇으로써 가장 흥미로운, 자, 여기서 once는 하나가 아니다. 뭡니까? 앞에 나오는 에세이스를 받아주는 대명사예요. 가장 흥미로운 것들로서 지금 선택된 에세이들입니다. 자, 요거 선생님 아까 전에 직접 화법, 관접 화법 이제 설명하면서도 잠깐 설명했는데요. Following이요. 우리 원래 동사 follow, 따라와 라는 뜻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얘가 지금처럼 현재 분사 형태로 following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그 후에 따라오는, 그 다음의, 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도 자, 다음에 따라오는 에세이들은 이라고 해석을 한 거야. 알겠지? 자, 내려가서. 자, 그럼 첫 번째 에세이, 우리 준수 킴, second year 누리 middle school. 지금 그 2학년 남자인 것 같아요. 준수 킴, 김준수. 자, 저는요, 갔습니다. 자기 경험에 대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과거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I went to 경복궁. 경복궁 어딘지 아시죠? 자, 3주 전에 갔습니다. 내가 갔던 것 과거로 나타냈고 어울리는 아이. 친한 친구 바로 이 어부라는 아이죠. 3주 전에 제가 경복궁을 누구랑 갔냐면 클래스메이트랑 갔습니다. 뭘로 간 거냐면요. On a field trip. 현장 체험. 그것 중에서도 history field trip. 역사 현장 체험 학습 정도 되겠죠. 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이 앞에 언니 붙어요. 자, 우리 요거 when하고 엮어가지고 한번 기억해볼까?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소풍 가다라는 거 뭐였지? Go on a picnic. 요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Picnic. 자, 그러면 현장 체험 가다는 이용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응용해. Go on a field trip.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지? This. 자, 현장 체험 학습으로 경복궁을 갔어요. Lots of foreign tourists. 자, lots of 많은 이란 뜻이죠.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요. As well as Korean. 오, 우리 배웠던 표현 오늘 나온다. 선생님이 as well as 나오면 앞뒤에 있는 명사 순서를 좀잘 보라 그랬어. 앞에 나온다고 앞에 걸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두 번째로 해석 들어가고 뭐가 첫 번째 해석 들어간다? 뒤에 나오는 명사를 1번으로 해석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요. were there. 그곳에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있었는데? to enjoy the beautiful palace. 그 아름다운 궁을 즐기려고.
자, when we were walking around, 자, 우리가 거기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을 때, 한 외국인이요, came up to me, 나에게 다가왔어요. And said, 그리고는 말했어요. 다가온 것도 그 당시 과거,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말한 것도 과거, 두개다 과거 시제 잘 써준 거 보세요. Said something in English. 영어로 무엇인가를 말했어. 근데 안타깝게도 I couldn't understand him. 제가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I didn't know what to say.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 이거 배웠죠? 자,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처럼 의문사 또 부정사 나올 때 이거 우리 뭘로도 고칠 수 있다라고 배웠냐면 의문사 또 부정사는 의문사 그대로 살려주고 주어 넣어주고 뭘 해야만 할지 또 should 넣어주고 동사원형 그대로 따서 넣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what to say가 나왔잖아.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니까 what I should say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제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전 수지가 누구냐 하면 one of 여러 명 반드시 뒤에 여러 명 와야 돼. 내 클래스메이트 중에 한 명인 수지가 said to him 그 얘기 말을 하는 거예요. said to him. 물론이죠. Take your picture.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당신의 사진을 찍어드릴게요. 수지는요, took his picture. 그의 사진을 찍어주었고요. And the foreigner은요, 고마워했습니다. 그녀에게 for the favor. favor 하면 호의, 좋은 일, 부탁이란 뜻이에요. 그 호의에 감사했어요. All of my friends. 오, 내 친구들이 전부 다 admired. 뭐라고 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감탄한 거죠. 그쵸? 뭐에 대해서? 수지의 great English ability에 대해서. 그쵸? 자, 여기서는 딱히 어려운 건 없고. 계속 보면. I was also surprised. 자, 이런 건 눈여겨볼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문법 시간에 따로 설명했었지만, surprise라는 동사의 뜻은 원래 놀래키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었지? 근데 여기서 내가 놀란 거잖니? 그러니까 반드시 뒤에는 PP 형태가 와야 된다라는 거. I was also surprised. 나도 놀랬어요. 뭐에 놀랬냐면, 자, 이때 S인 거잘 보세요. 그녀의 훌륭한 영어 실력에 놀렸어요.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well like Suzy. 자, 우리 배운 지한 시간도 안 지난 거니까. 자, 이 문장 보면, 나 뭐뭐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오늘, 현재는 아니지만, 현재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어떤 소망을 나타낼 때, 지금처럼, 나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나타낼 때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I wish 문장이었어. 자, 이 문장을 쓸 때, 지금 나 아직 수지만큼 영어는 잘 못해. 나의 바램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현실은 아니란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I wish 뒤에는 주어를 넣어주고 반드시 뒤에는 과거형 동사를 써줘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조동사가 올때 과거형을 넣어줘야 돼. 뭐 일반 동사 올 때는 그냥 과거형이고. 그래서 나도 잉글리시를 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누구처럼? 수지처럼. 그래서 원래 나는 지금 못하지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현재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나타내는 가정법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여러분. 자, 혹시 질문 있으면 단톡방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세요. 열공.